미간 보톡스를 맞고 눈과 이마가 무거워졌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죠?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 영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유튜브 댓글에도 굉장히 많이 달리고 상담 오셔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죠. 전에 미간 보톡스를 맞고 눈이 무거웠어요. 이마가 무거웠어요. 쌍꺼풀이 작아졌어요. 쌍꺼풀이 풀렸어요. 눈이 작아졌어요.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이 사진들을 보실게요. 미간 보톡스를 맞는 근육들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프로세루스 머슬, 또 하나는 코르게이터 머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의 진짜 주인공, 숨은 주인공, 진 주인공인데 이게 바로 프론탈 리스트 머슬입니다. 이마 근육이죠. 이 이마 근육 때문에 눈이 무거운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단은 눈에 한번 발라놓고 시작하시죠. 렛츠고! 자, 보톡스의 역할은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근육을 마비시켜야 됩니다. 프로세루스 머슬이랑 코르게이트 머슬을 마비를 시켜야 되는 게 의사의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세루스 머슬의 역할은 콧등의 윗부분을 이렇게 찡긋 찡긋 찡그리는 거예요. 저는 그 표정을 잘 못 지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암튼 여기를 콧등에 가로주름을 만드는 그런 근육이죠. 미간 근육을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 근육을 같이 쓰세요. 그래서 미간 보톡스를 맞을 때 이 근육도 같이 마비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제가 이제 빨간 X표를 쳐놨는데 여기다 맞게 되고요. 이 보톡스를 맞으면 이렇게 찡긋찡긋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뭐 이거를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이거를 찡긋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마가 무겁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코르게이터 머슬로 가봅시다. 자, 코르게이터 근육은 이런 모양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녹색으로 표시해놨습니다. 자, 이 근육이야말로 정말로 이 미간의 내천자를 만드는 그런 근육이에요. 이 근육 때문에 여기가 찡긋 찡긋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이 근육을 여기 앞에 하나 여기 중간에 하나 보톡스를 놔가지고 근육을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천자 주름이 예방되고 약한 내천자 정도는 좀 펴질 수 있어요. 자, 뭐 이렇게 해서 미간 보톡스를 맞는 두 가지 근육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근육이 마비된다고 해서 이마가 내려올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상식적으로 눈이 이렇게 무거운 것과 미간 보톡스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마 보톡스를 맞았을 때는 눈이 이렇게 무겁겠지만 미간은 괜찮아야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인터넷에 미간 보톡스를 맞고 눈이 무겁다는 경험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간 보톡스의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인 사무라이 눈썹이 나타난 거예요. 사무라이 눈썹이란 여기에 맞은 보톡스가 이마까지 퍼져가지고 이마 가운데가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마를 이렇게 드는데 여기는 내려오고 끝에만 올라가니까 약간 사무라이 같이 이렇게 돼 표정이 되는 거죠. 저 표정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사무라이 눈썹!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구 테러가 됐네요. 아까 말씀드린 이마 근육 프론탈리스트 머슬에 보톡스가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았으니까 여기로 퍼지게 되고 가운데만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가장자리는 잘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그 무서운 사무라이 눈썹. 야, 그러면 너는 사무라이 눈썹 한 번도 안 만들어봤냐? 아, 물론 저도 만들어봤습니다.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그런 현상이 조금 나타나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람마다 정말 손이 다른지 미간 보톡스를 놨다 하면은 사무라이 눈썹을 자주 만드는 병원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닌데도 제가 경력 11년 차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미간 보톡스 했다 하면 사무라이 눈썹을 잘 만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코르게이트 근육에 머물러 있어야 할 보톡스가 이마 근육까지 침범을 해버린 거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미간 근육이랑 그 다음에 이마 근육이 이렇게 좀 같은 자리에 겹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간 근육은 좀 깊이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찔러야 되는데 왠지 좀 깊이 찌르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얕게 찌르면 의사가 이제 겁을 먹고 충분히 깊이 찌르지 않으면 사실은 사무라이 눈썹이 오기가 좀 쉬워요. 자, 두 번째 이유가 조금 황당할 수도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간 보톡스를 했다 하면 사무라이 눈썹을 만드는 병원들이 있는데 나는 했다 하면은 사무라이 눈썹이 이렇게 잘 생기는구나 이렇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라이 눈썹이 생기면 나중에 원래 이쪽에 맞아가지고 이쪽도 같이 내려와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그냥 다 같이 내려오는 게 좀 더 나으니까요. 근데 사무라이 눈썹을 잘 만드는 병원에서는 미리 그냥 놔버립니다. 여기를. 왜냐면 나는 놓으면 잘 생기니까 그냥 미리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는 안 만들잖아요. 이거 진짜 싫지 않아요? 사무라이! 사무라이! 근데 그렇게 하면 사무라이 눈썹이 오든 오지 않든 무조건 눈과 눈썹이 무겁겠죠. 이마 보톡스 맞은 거랑 똑같으니까요. 자, 여담으로 코르게이트 머슬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코르게이트 머슬의 이 앞부분 그리고 약간의 요 부분, 이 중간 부분에도 보톡스를 한 번씩 놔줘야 되는데요. 사무라이 눈썹 부작용을 잘 만드시는 분들은 이 앞부분에만 한 방씩 여기 한 방, 여기 한 방, 여기에만 놔요. 왜냐하면 사무라이 눈썹이 와도 좀 적게 왔으면 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물론 이럴 때는 제대로 놓은 게 아니니까 미간 보톡스 효과가 조금 미미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제 생각에는 부작용이 걱정되시면은 두 군데 모두 놓되 환자분이랑 상의해서 용량을 좀 줄여서 절반만 맞든지 이런 게 더 효과가 좋고 부작용도 적을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미간 보톡스와 이마 보톡스를 동시에 맞았는데
들었는데 눈이 이렇게 무거우니까 미간 보톡스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분들이. 왜냐면은 눈과 미간이 더 가깝잖아요. 눈과 이마보다는 눈과 미간이 가까우니까 아, 내가 눈이 무거운 거는 쌍꺼풀이 작아진 거, 눈이 작아진 거, 이마가 무거운 거, 눈이 이렇게 막 무거운 것들은 미간 보톡스를 맞아서 그렇게 거니?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있었어요, 이것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둠칫둠칫. 자, 결론입니다. 미간 보톡스 맞고 눈과 이마가 무거워졌던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첫 번째, 사무라이 눈썹 부작용을 유난히 잘 만드는 병원들이 있다. 둘째, 그 사무라이 눈썹 부작용을 미리 보상하려고 바깥쪽 이마에 보톡스를 미리 놓는 병원이 있다. 세 번째, 이마 미간 보톡스를 둘 다 맞았는데 범인을 미간 보톡스로 생각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주세요.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안녕.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광고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명은 아름닥터의 라이프 스킬북입니다. 저는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정신과, 심리학 책, 경제학 책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토론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인간관계 스킬이나 또는 인간의 성장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아름닥터의 라이프 스킬북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처음에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스킬 이런 게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더 큰 성장을 위해서 스킬을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책을 좋아하시거나 생각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서브 채널에 오셔서 같이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 끝입니다. 뿅!